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4월 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국 증시는 청명절 관련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는 열리지 않았고, 일본 증시도 크게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4.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환율이 1,228원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 같이 한번 보시면, 먼저 고생 끝에 빚볼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2주 동안 우리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일주일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힘든 한 주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확진자 수가 바뀔 때 뷰티풀 커브라고 외국에서는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규 환자만을 봤을 때 이게 항상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누적 확진자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신규 확진자를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죠.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요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00명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 지금 40명, 47명까지 떨어지면서 주가도 크게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신규 확진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염병이라는 것이 항상 꼭지를 한번 치고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꼭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꼭지가 드러난 업체, 드러난 기업들, 드러난 나라들이,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이탈리아가 이 꼭지가 한번 드러났죠. 그래서 유럽이 한고비를 넘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신규 확진자에 대한 꼭지가 한번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신규 확진자가 이때만큼은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고점에서 여기 빠지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상당한 지금 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진자를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의 고생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안도랠리를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고점에 대한 최고점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다,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관 장세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 투자와 그리고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되는 모습들이 크게 나타났었고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오늘 일단은 외국인도, 아니죠.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기관이 많은 매수를 보였는데, 특히 금융 투자가 가장 많은 매수,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일단 연기금과 지금 보면 금융 투자가 많은 매수를 보였는데, 연기금은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PBR 밴드로 따졌을 때한 7배 정도, 7.5배 정도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저평가된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금융투자권을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기관의 포트 변경, 포트에 대한 재편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IT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유입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수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오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기관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동반해서 올려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거기에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지금 시장 자체를 좀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개인들의 상당한 매도세가 나타났죠. 희한하게 보시면 개인들이 파는 것과 딱 지수는 상당히 대칭되게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개인들이 사니까 지수는 오히려 빠져버리고 개인들이 파니까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거기 외국인도 오늘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동참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중간에 조금 파니까 지수 같이 빠져버리는. 이렇게 보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다. 자,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대칭되는 분기점이잖아요. 요걸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지수를 빼더라도 외국인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대칭되는 매매를 오늘 형성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은 다시 한번더월 초거든요. 금융 투자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적인 접근이 상당 부분 많아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금융 투자는 결국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금융 투자에서 잡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량 자체는 일반적인 증권사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포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매 트렌드 중에 한 개가 오늘 LG 상사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시장이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LG 상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이 상한가를 도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PBR 밴드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일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PBR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PBR 밴드가 지금 0.3배입니다. 우리가 시가총액에서 자본 총계를 나누고서 우리가 PBR 밴드를 매기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태웅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태웅이 상한가를 갈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또 PBR, 저 PBR 밴드였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자본 총계가 얼마냐면 지금 자, 1조 5천억, 요번에 1조 7천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LG 상사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4,500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단순 계산만을 해보더라도 4574 에서 보면 17255 그러면 0.26배죠. 상당히 저렴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평가에 됐는 저 PBR 주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됐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태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태웅이라는 종목도 자, 보시면 자본 총계 5,682억입니다. 거기에 시가총액이 1,028억이에요. 요거를 똑같이 나눠 본다면 자 맞죠? 자본 총계 그러면 0.18배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상승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지금 LG 상사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LG 상사 수급을 볼게요. 결국 오늘도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 줬거든요. 그죠? 이런 순매수가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태웅도 보시면 자, 전일하고 전전일날 올랐었는데 전일 상한가 갔고 전전일도 올랐죠.
오를 때마다 이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가, 조금은 저 PBR 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 올리는 것들, 그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 안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계속 안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그리고 IT 시장의 핵심으로 컴백 하나라는 부분인데, 자,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상당한 반등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보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언제부터 지금 매수로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하느냐. 결국 중국이 제조 PMI를 51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오늘도 상당 부분 반등을 좀 붙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야스라든지 원익 IPS,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반등세 상당히 컸고요. 자, 야스. 자, 어때요?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이제 조금씩 돌아서면서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쪽의 지표가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더 중국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올라오고 있다라고 알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1분기에 과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직까지 어렵다고 판단해요. 다만 지금 많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경기 개선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반등이 현재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IT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지금 좀더 이런 훈풍 자체를 좀더탈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가를 찍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악재는 선반영되었다라는 심리가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안에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것이 ECS, 그리고 원유 선물, 그리고 NH 한국사이버 결제를 했었는데, 잠깐 보시고 가면, 자, ECS가 우리가 재택근무 관련주라 했죠. 자, 오늘 하루 동안 시가가 마이너스 5% 했는데요. 12%씩 크게 급등하면 18% 정도 변동폭이 나타났었습니다. 고가권은 아직까지 유지가 하면서 좀더 변화 가능성이 있겠죠, 주가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덱스 WTI. 자, 주말에 이 원유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죠. 다시 한번 더, 감산을 합의하겠다. 근데 오늘, 감산을 합의하지 않겠다.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장중 다시 한번더 오르면서, 장중에만, 뭐 전일까지 포함하면 거의 30% 지금 올랐고요. 그죠? 근데 뭐 오늘만 보더라도 10%가 시가 떴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10% 올랐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자체는 유가에 대한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원래부터 좋았고, 뭐 이걸 하루 뭐 어제 했던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거라고 보고요. 오늘 관련주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ST팜도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종목군이죠. ST팜이 오늘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갔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할 때도 그렇고 요 종목 별표 3개 눈여겨봐야 된다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8,000에 대한 단기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그 다음 자리까지 또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저 자리까지는 한번 또 뽑아낸다 봐야 되겠죠. 그 자리 한 42,500밴드 정도 호의까지는 한번 더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만큼 바닥권역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려왔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르시고 계신 분들은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콘덴서. 자, 사마콘덴서는 오늘 반도체 종목군이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장대주들이 해냈는데,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MLCC 관련주죠.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제 IT 안에서도 이런 반도체 업종은 꾸준한 이슈가 가미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삼성전기도 있고 우리가 사모콘덴서도 있죠.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MLCC 비중도 높고요. 대신 이 사모콘덴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은 낮습니다. 지금 1분기 스마트폰 업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좀더 투자에 대한 매력은 사마콘덴서가 높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오링크인데요.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종목이 작습니다. 소형주고 거래량도 보면 680만 주 유통 주식 안에서 대주주가 일단은 5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대주주는 NHN이에요. 그래서 요걸 빼고 나면 약 340만 주 정도. 그 340만 주 정도면 거래량으로 봤을 땐 충분히 닫을 수 있죠. 지금 보면 오늘도 급등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은 앞에서 있던 요 자리를 이미 한번 돌파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요거는 기간의 움직임을 보시면 꾸준하게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 수급도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링크.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금융투자가 상당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는데요. 최근에 이런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애들이 주가 움직임이 조금 크게 바뀌고 있는 양상이에요. 좀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제가 7주간에 100%를 돌파한 전문가고, 문의하시면 거기에 따른 이벤트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월간 베스트 전문가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밴드 이용을 2개월 동안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 직접 하시면 또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있다니까요. 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매번마다 이제 시장이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조금 올라오는데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항상 본인에게 주식을 맞춰가지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시장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